드디어 날이 좀 따뜻해져서 지붕 처마 공사 재개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여기서 딱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 밖에 베란다 있죠? 베란다 여기를 천장을 더 앞으로 대서 베란다를 감싸주기로 했어요. 그럼 비나 눈이 와도 베란다가 깨끗하겠죠? 그리고 더 넓어지는 느낌이 있죠. 이게 2m에 8m에 24, 한 4평 정도? 4-5평 정도는 더 커지는 효과가 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바닥을 깔아도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평활하기가 편리하겠죠? 여기까지 절반 정도는 방수까지 다 했고요. 나머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처마도 길게 뽑아가지고 비가 들이치지 않게끔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양쪽 벽면은 유리로 막아서 하면 훨씬 밝겠죠? 진지는 다 올렸고요. 이제 합판 올리고 방수도 올리고 그리고 지붕 마감하면 되겠네요. 발은 쉬운데 되게 좋아요. 힘들고. 근데 완성되면 아주 아늑한 베란다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지붕 옆에 밑으로 상 걸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. 저 뒤쪽으로는 볼까요? 지금 베란다인가요? 발코니인가요? 여기는 천장을 더 연결해서 길게 뽑아놨습니다. 이렇게만 해도 보기가 참 아늑하네요. 나중에 벽 치고 내장재 들어가면 훨씬 더 집이 보여지겠죠? 화면도 높아질 거고요. 레이저로 수평을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 철거 후에 화장실 타일도 여기 벽면은 다 붙였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고기라든지 뭐 욕실장 이런 것들 다 여기다 모아놨고요. 일단 화장실만 완공이 돼도 집이 아주 새 집으로 변할 것 같죠?